연초부터 인플레이션에 베팅한 월가 글로벌 자금들의 흐름에 따라서 그에 따른 반작용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조정이 일어난 모습이었죠. 자, 저는 지금 이제 제 자리에 캘린더에 3월 25일에 빨간 동그라미를 좀 해볼 생각인데요. 시장의 변화 조짐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증세와 테이퍼링에 대한 발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로버트 카플란 또 델러스 연은 총재가 바로 내년 금리 인상의 점을 점도표에 내가 찍었다라고 발언을 했죠. 그리고 간밤 또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산 매입 축소를 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간밤에 저점 매수세, 단순한 저점 매수세일지 아니면 경기 회복에 대한 시장의 반응들이 좀 더 앞으로 일어나는 방향성이 드러날지 중요한 구간이 되겠는데요. 어제 우리 장은 3,00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1분기 실적주들의 52주 신고가 랠리가 일어났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유진 투자증권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 WM센터 김현재 영업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동향 어떻게 판단하시죠? 네, 오늘 새벽 마감한 글로벌 증시는 당 초반 큰 폭으로 하락하며 불안감을 주었지만 당 중반 반등에 성공하면서 종가는 강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를 기록했는데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50 지수가 전일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강보합을 나타냈고 영국 증시는 0.57% 하락, 독일은 0.08% 상승하였습니다. 독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월 9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프랑스도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가 연중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나왔고 중국과의 갈등 역시 증시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국제금리 상승 및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업지표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초반 약세 이후 코로나19 피해주 위주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특이했던 점은 파월 의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 자산 매입 축소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발언으로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했지만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과 의회 증언을 앞두고 기술주가 약세였지만 낙폭이 있었던 기술주는 반등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기업의 회계 문제 등을 이유로 퇴출할 수 있는 외국 회사 문책법을 발효하자 바이두가 14% 넘는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68만 4천 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진입한 60만 명대입니다. 오늘 역시 달러화는 강세를 기록했는데 유럽 지역에 코로나 재확산 움직임이 있는 동안 달러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종목별로는 실업지표 호전에 여행, 쇼핑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유가가 다시 급락하는 영향으로 에너지 관련주가 약세를 기록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을 고려해볼 때 오늘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간밤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서 미국장의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었지만 우리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간밤 미국장에서 코로나 피해 주식들의 또 강세가 돋보이는 흐름이었는데요. 유가의 변동성, 또 미국장 내에서 뭐 게임스탑 같은 뭐 여러 종목들의 변동성 이어집니다. 또 우리장은 계속해서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장에서 정치인 테마와 게임주의 반등 이후에 또 어제장에는 지난 2월 한 달 내에 나왔던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들 효성그룹주, 덴티움, 뭐 바테, 코롱인더, 현대건설 기계, 또 소비재주 가운데서 뭐 아모레퍼시픽 턴어라운드 예상됐던 이런 종목들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장, 금요일장 과연 어떨까요? 전략 주시죠. 일단 뭐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을 예상해 본다면 글로벌 증시 반등 흐름 마감 영향으로 강보합권 출발 이후에 원달러 환율 방향성 및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와 연동한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재료보다는 수급에 의해 지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국내 증시는
나스닥 급락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선전하였는데 외국인이 예상보다 많지 않은 매물만 출회했고 개별 종목의 반등 시도도 꾸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증시는 금요일 리스크 회피 심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어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증시 상황은 4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눈치 보기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4월 옵션 만기에 외국인의 하락 쪽 배팅도 고려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높아서 큰 변동성보다는 현재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실적 전망이 양호한 개별 종목 위주의 매매가 수익률 확보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형주 약세를 전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올해 대형 IPO가 많아 대형주 수급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고 5월부터는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 재개됨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꺼려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결국 연말이면 팬데믹 상황이 약화될 가능성이 많아서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관심은 올해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항상 고려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셔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4월 중순까지는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는 종목별 실적 전망 흐름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인데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현재 그 화학업종의 실적 개선이 확실시 되지만 그 화학업종 안에서도 종목별로는 서프라이즈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세세히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수 변동폭 축소 속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어 보수적 관점은 유지하시되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